강화, 백골드, 히히우물. 히히우물 한번 해볼까? 회중시계, 갓중시계, 최대 체력에 가시가 있구만. 키각이었잖아. 아닌가? 키각 맞았는데? 스테로이드 뇌우 최적화. 얘도 힘 영향 받습니다. 도약. 알고리즘. 진짜 두 마리씩 나오는 전투 너무 빡세다. 세 장 이하로 쓰면 다음 턴 세 장 더 줍니다. 아니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보소. 장사를 이렇게 해? 부파댕겨?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병불? 암전. 황금 케이블 축전기 알고리즘 하나 더 키울까? 알고리즘 키워야 돼. 발주스 냠냠냠 오한
안 돼요. 알고리즘 키워야 돼. 여기 있다. 최적화 또 나왔어. 필요 없는데. 벤복. 제기 넣자. 어둠이랑 같이 쓰게. 어허. 핸드 터진다. 레포 역장 방열판. 이시 제기 이시 제기 회중시계 너무 좋다. 이게 유불이지. 남은 알고리즘도 키우고 가는 게 좋겠죠. 버퍼 탐색 역학. 역시 역학인가? 2단계는 역시 역학? 아이고, 뭐가 이러냐. 코스튬을 못 먹었네. 세장 해야 되나? 또 피라미드? 하긴 룬피 알고리즘이면은 편하겠다. 핸드 계속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일반복 피할 곳이 없네. 죽은 것 같은데.
밀집도 없고. 가지볶음님 안녕하세요. 홀로그램. 룬피의 신경단검. 좋지. 영채와 세장 꺼져. 그래도 개노삼이라서 다행이다. 가방? 아니 아니 안 그래도 핸드 터진단 말이야. 두 장 변화 타수 드디어 나왔다. 초강보험 포션 벨트. 그래도 어둠으로 어떻게 버티긴 한다. 다음 턴에 이중시전 처리되지? 14 증가하면 52, 60이니까 되네. 암튼 됨. 칼치책을 찔러버렸다. 어둠 구체가 좋긴 하네. 융합 배터리. 배터리 충전이랑 홀로그램 강화 할까? 아이고 까까가. 배터리 충전 또 나왔다. 초강보험 강화가 먼저인가?
캐릭터 두개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 소비. 배터리. 뭐 어쨌든 잡아줘. 허비 편향 버퍼가 제일 낫겠네. 커피 연기 해도 되겠다. 연기실 제일 낫겠네. 지금 수비 3개 바꿔봤자 별 이득도 없고. 탈팽이다. 최대한 엘리트는 안 보는 쪽으로. 근데 이대 과도자 만나도 좀 역겨울 것 같은데. 불. 여기 일반 문밖에 없네.
현두미. 아, 이러면 썼습니다. 창검 방금 안 썼어요. 메아리. 메아리가 유전 알고리즘 더블로 키워줄 수 있음. 메아리 죽었다. 내봐. 배터리 번구 냉정함. 배터리 이거 괜히 넣었네. 16방어, 30딜, 14방어 더 올려야 되지. 근데 지금 못 올림. 이거 혹시 한타임 막을 수 있나? 한타임 막을 수 있으면은 막고 성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홀로그램 이중 시전하면은 37, 40 돼. 현두미. 리리아님 반갑습니다.
키워야 돼. 키웠다. 털보님 반갑습니다. 도약. 핑핑이 전 할 때 필요하겠지. 딸란. 스쿼즈님 반갑습니다. 야, 실수했다. 담배 때 빨리 좀 나오지. 담배 필 수 있겠는데. 숫돌 단검추 강할 거 없죠. 담배 피자. 메아리랑 홀로그램 정도 강화인데 수비 지우는 게 훨씬 도움될 거야. 달팽이 전에서 특히 더 그렇고. 일반 몹 두 마리 또는 엘리트 하나. 엘리트 하나 가도 될 것 같아. 역학 써놓을까? 데이터 디스크 축전기까지. 세상에 축전기까지. BGM 돌려줘요.
다 했네, 다 했어. 달팽이색 깝새기는